할렐루야. 아멘.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 이후 두 번째 하신 일,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응답이고 은혜고 축복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환경과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원망과 상처와 모든 것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한 주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오늘 이 시간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이 응답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 속에서 오늘이 응답임을 누림을 소망하며 이 시간 힘차게 복음의 비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교 대회가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선교사 합숙이 있었고,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축제 주일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베이스로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먼저 중남미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와 응원과 격려의 박수로 힘차게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일 강단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또 새벽 기도 말씀에서 이 흐름을 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를 그리고 우리 중남미 식구들을 2375천조족 세계복음화할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떤지 간에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있든지 간에 그거 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언약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선교대회 참석 중에 우리 모든 귀한 식구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 중남미 식구들과 전 세계에 계신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망대를 가진 파수꾼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인도받고 있는 선교대회와 오는 주일 선교 축제 주일 연합예배, 중남미 집중훈련, 대구 노예 캠프를 통하여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만남 속에서 복음과 기도가 통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연결되어지며 전도와 선교가 통하는 팀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캠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환경과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2, 3, 7, 5층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